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주가 26만 원 이하는 여전히 매수 구간일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식약처에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P16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아바스틴은 이제 스위스의 로슈가 개발한 이제 항암 바이오 의약품으로 블록버스터죠. 2019년도 기준 글로벌 매출이 8조 한 5천억이니까요. 한때 이제 탑5 안에 정도 들어갔고, 국내에서도 작년 매출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제에서도 경쟁이 좀 치열하고요. 이 퍼스트 무브로는 이제 암젠이 이미 이제 출시가 돼 있고요. 2019년도에 이제 미국 그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만료가 되었고, 2020년도에 유럽에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완료되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 뒤에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베링거 인게라든지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올해 3월 11일 기사로 보면 국내 첫 번째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브는 아니에요. 이제 기존에 이제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라든지 이런 건 이제 퍼스트 무브 입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강자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에 있던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제형으로 이 퍼스트 무브였던 아니었던 부분들을 차별화시키면서 이 출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듯이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개발부터 퍼스트 무브는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효율성을 더불어서 이제 가격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갖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EMA 이제 그 삼성 글로벌 삼성 끝내고 유럽에서 EMA 승인을 상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내로 조금 기간 일정은 좀 조정이 되었고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삼상을 통해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바스틴과 유해성 안정성을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바스틴이 이제 인디케이션이 상당히 많죠.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넨텍의 이제 개발 제품들에 보시면 되겠죠. 뭐이 리툭산이라든지 뭐 아바스틴, 허셉틴 이런 것들을 이 받아들이면서 바이오 의약품 강자로 이제 등극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뭐 대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뭐 비소세포 폐암, 뭐 자궁경부암 이런 쪽에 이제 인디케이션이 확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심사 기간은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이니까 내년 초,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이제 퍼스트 무브가 아닌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냐가도 상당히 향후 이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기업 가치에서 상당히 중기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셀트리온 두 번째 항체 임상 1상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이건 뭐 여러분 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clinicaltrials.gov에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유럽의 폴란드에서 임상 1상 24명 대상으로 10월 15일까지 이제 주요 평가 변수. 자, 여기 보면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내약성 관련되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 1상을 뭐 시작했다는 소식이고요. 1상 전체 완료 시기는 연말 정도입니다. 12월 30일 정도. 본래 이제 초기부터 발굴했던 항체 물질인데, 이 기존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중화 능력은 이제 레퀴로나보다 좀 낮지만, 변이 바이러스 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레퀴로나하고 병영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예정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clinicaltrials.gov에서 한번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뭐 포스티드는 이제 8월 23일에 올라왔고요. CTP 63 관련되는 부분, 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플라시보하고 이제 대조를 하는데 자, 24명의 어떤 이 파티시펀트 그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primary outcome measure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evaluate safety and
tolerability, single ascent dose. 그래서 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안전성이 이제 주로 보면 되겠죠. 뭐 emergent, 그 adverse event, 뭐 특별한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나 serious adverse event, 이상 징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secondary outcome measure에 보면 대부분 이제 이 PK가 들어갔죠. 요게 이제 약물 이제 동태학이죠. 이제 약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면 얼마만큼 이제 체내에서 약물이 시간 경과하고 나면 흡수하고 뭐 대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약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거의 세컨더 보는 이제 13가지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에서 60세 사이에서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3분기 매출액이 한 5,707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는 4% 증가. 이익 관련되는 부분 이제 기사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자, 신한금융투자 이동권 이제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 8월 달이면 이제 3분기잖아요.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이 24%를 기록하면서 견조하더라. 그래서 3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3분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전체 시가총액 증가 상위 종목들이 주르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거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뭐 미국의 FDA 뭐 관련되는 이슈까지 올라와 있던 이제 한국 BNC 이게 5배 정도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가 한 261%, 3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자, HLB 생명과학도 한 100% 올라갔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73%, 뭐 HLB 85%, 뭐 이렇게 인스콥이 93%, 뭐 넥스턴 바이오 119%, 상당히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제법 되고요. 제일 안 올라간, 상승은 했는데 7월달, 8월달, 9월 24일 기준으로 올라간 지금 최하위가 이제 GC 녹십자하고 이 셀트리온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시총 증가 상위에서도 보면 꼴찌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았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의 미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하락 출발을 했다가 HLB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요. 대부분이 좀 약세였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갭다운 차트로 보면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갭다운 양봉이죠. 윗꼬리가 있는 흐름이었고, 외국인들은 이제 4거래 연속 매도고요. 기관들도 4거래 연속 매도. 예.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제 4거래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자, 5월달부터 진행되었던 박스권 하단에 이제 내려왔다. 그래서 좀 중기로 보시게 되면, 이 작년 이제 그, 연말부터 고점이 거의 한 40만원 부근에서 5월달까지 주가의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뒤에 뭐 V자라든지 추세 반등도 안 나오고 이제 좀 일종의 이제 박스권 형태로 28만원권 윗단에 한 30만원 밑단에 26만원권 이하에서 이런 흐름들을 무려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하는 아주 지리한 어떤 흐름들을 그 사실 보여줬거든요. 그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사실 충분히 보여주면서 이 8월 달 이후에 어떤 반전을 볼 수 있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떤 그 정식 승인도 나와도 결국 이후에 또 빠져버렸고요. 이제 10월 달에 EMA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FDA 3분기 실적 이어지는 3, 4합병 이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흡입형 치료제 관련되는 뭐 개발 사항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단발성으로 장중에 반영하는 것 말고는 사실 굉장히 차별화적인 어떤 입장에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상당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다시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나오는 이제 뭐 유럽의 어떤 이슈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눌러버리는 그런 어떤 수급의 변화가 이제 현물 부분하고 같이 좀 결합되어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뭐 거래량을 수반하는 흐름은 아닌데요. 여전히 이제 뭐그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차트 흐름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반응을 이제 주가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죠. 외국인이나 기관들, 뭐 개인들만 좀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료가 나왔을 때, 당일 정도만 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갭도 메꾸고, 메꾸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중에 윗꼬리 정도만 흐트러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좀 답답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원권 이하는 여전히 뭐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뭐 매수를 해볼 만한 어떤 자리는 여전히 맞는데요. 자, 이후에 어떤 이제 재료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 자체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서 뭔가 올려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어떤 주가 흐름하고도 좀 차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이 이제 빠지게 되면 공매도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을 때 흐름이 지금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다가오는 재료의 어떤 반응들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번 중기 관점에서는 26만 원권 이하에서는 박스권 하단 부분 좀 저평가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서 이 부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중기 관점의 흐름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어떤 입장으로 좀 바뀌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우리 카톡방에서 다뤄주고 있으니까요. 예, 전화번호에다가 예, 참여 희망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